자, 5연승 달리고 있는 그리핀 세트 10연승 기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MVP 초비 선수 소드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비 선수 MVP 좀 오랜만이에요. 오늘 경기 소감 들어볼게요.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경기가 잘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초비 선수 인터뷰에서 서버 들어서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경기 오기 전에 이제 좀 짧게 상담을 나눴는데 그냥 저 잘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라고 얘기해 주셔서 오늘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야, 그 본인을 믿는 그 신뢰가 이렇게 경기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소드 선수 마지막에 감독님이 와서 뜨겁게 안아주시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때 무슨 얘기 해주셨나요? 그냥 너 너무 잘한다 하면서 사실 감독님이 잘한 사람한테 바로 달려가거든요. 신나서 그래서 좀 이 판은 나한테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독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MVP를 뽑아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상대가 굉장히 뱀픽을 확실하게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세트에서 트페가 깜짝 픽으로 등장을 했는데 좀 놀라셨나요, 초비 선수? 일단 트페 나온 거 보고 한 2초 정도 놀란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무슨 픽을 해야 오픽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비 선수 이렐리아를 이미 지금 12개 챔피언을 쓰셨는데 서머에서 이렐리아는 처음이에요. 이렐리아가 딱 맞는 각이다 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트페를 상대할 만한 좋은 챔피언 중에서 그냥 이렐리아가 나오면은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어요. 네, 초비 선수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빛났습니다. 요즘 도벽 AS 특혜가 굉장히 화제잖아요. 초비 선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활용할 만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상대와 도벽 들면은 그 도벽으로 돈 버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도벽을 안 들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솔랭에서 한번 되게 혼난 적 있거든요, 도벽 특혜한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처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후 공개된 1세트 마지막 한타 보이스가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초비 선수가 내가 일부러 물릴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화면 보면서 초비 선수의 설명 들어볼게요. 이때 상대가 저를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저를 물러올 거면 분명히 주요 공격기가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팀 백업 준비해달라고 짧게 말한 게 제가 일부러 물릴게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와, 아니 그런데 굉장히 짧은 순간에 초비 선수가 혹시나 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일단 이렐리아가 포커싱 당했을 때 살아남기도 튼튼하고 가엔이랑 초시계랑 스테라 생존 아이템을 많이 둘러서 살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백도어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드 선수에게 여쭤볼게요. 1세트에 좀 상대에게 경기 흐름을 중간에 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때 같이 공개가 됐던 보이스가 우리 좀 천천히 하자, 아쉽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피드백을 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너무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저희 페이스를 찾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전략적인 수정은 딱히 없었고 네, 페이스를 찾자는 얘기 해주셨고요. 소드 선수가 오늘 2세트에서 제이스로 정말 좋은 활약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8승 1패 할 정도로 정말 많이 꺼내고 계십니다. 인터뷰에서 제이스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약간 진심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농담인가요? 지겹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제이스 아트록스 약간 투챔 느낌이라 그거라도 잘해야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네, 그리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맥 감독님이 다시 공격성을 살려보자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요. 그때 감독님이 저를 커버해 주시려고 말한 건데 그렇게 말하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시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소드 선수의 활약 요즘에 정말 좋습니다. 2세트에서 정말 엄청난 장면이 나왔죠. 3인 다이브를 받아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소드 선수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실 죽었다 솔직히 죽었다 싶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바로 레네콘이 쓰고 올 때 쿠키 있어가지고 이때 잘하면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딱 운 좋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실피로 살아나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탑을 잘 풀어내주신 덕분에 오늘 2세트도 완벽하게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비 선수는 레넥톤과 라인전을 했는데요. 이를 레넥톤이 뭐 요즘 조금씩 나오는 구도예요. 어떠셨는지 라인전 궁금해요. 일단은 라인전 끝나기 전까지 다이브 당할까봐 하루 종일 떨렸고요. 제가 풀피인데 다이브 당하면 앨리슨 액톤이 좀 사기라 클린즈 안 된 거에 후회를 했는데 다행히도 후회할 상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야, 오늘 1, 2세트 모두 정말 초비 선수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이제 그리핀이 리프트 라이벌즈에 갑니다. 첫 국제대회. 아우, 너무 떨리시죠? 소드 선수, 각오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이번 저희 그리핀한테 첫 국제 무대인데 항상 응원해 주신 만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도 잘 준비해서 첫 국제 무대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비 선수도 리라 떨리시나요? 어떠신가요? 아직은 별 생각 없는데 갔다 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그리핀 선수들이 더 날아다니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지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비 선수, 소드 선수 함께했습니다.